일들 요왕처사 쌓여올 일들이여 큰배 조금배에서 상승 중선하선이여 오동성발동기나 문어발 충발이 하는 배여 이간에 예 낙지발 하는 이거 배나 베리치 여장에서이나 해녀들도 작업하러 나갔다가 물썩 먹게 말고 태천바다에서 사고범들 건당한 일들 얼마가 집세네여고 이마을 집사관 낭만상신촌 양시 삼촌 나고 눈돌 나고 공눈돌 나고 환눈돌여군 오늘은 이거 원정신 피야만이 좋게들 거느리여 오늘 아침 개동시에 조상모사군 요군 문난내에 이거 다리장 안으로 들어오라 제청을 설련하고 초감제로 매운 신전님은 예 요왕 1월 천십년 맞이 올리시고 팔대문을 잡아놓아 문을 열려 가는 길 여왕들의 가는 길 선왕들의 가는 길들을 치고 닦아고 문문마다 자손들 국궁사배 종소들 올려가며 인정들 걸어서 옵니다 문을 열려 풀촌소에 시겨드렸고 저 요왕 수중찔러 양씨 삼촌 이거 천룡이여 백룡이여 흥룡이여 이거 무루하다가 자손들 거부자 지겨줄세 내여건 초폰으로 흥룡이 오다 비폰도 흥룡이 오다 제삼폰으로 청룡이 올라오라 자손들 먹고 있고 행궁발생들을 지겨줄세 내여 난상국의 여간이 되었으다 본상국의 여간이 되었습니다 난상국 심부러드렸고 쳐서 마련 양심가득 올렸습니다 이어 삼의 상주장 계장 계시에 올렸습니다 삼의 삼선양지도 두고 삼주장 계장 계수해여 들어가며 네가 신이하의 신이 보는 달 수가 있습니까 선우 도착이 만만하더라도 재량 사하시고 곤랑 불려줍시 이
Thank you.
세 마디 한 마디만 먹고 올 거야. 아마 불땀 넘어갈 거 아니야. 막 떨렸어. 양해야 목도 쉬어가고 처서는 김해가 발동이 되었구나. 방아시여 발을 얻으라. 어찌 떨러서 섬자리 비어 절도 바라게 되어 시건제를 받아다가 헌당 헌조를 수리를 두어 명이여 순자는 명을 주고 복이여 순자는 복을 주죠. 야금 세상에 소곡소곡 노려 사업디다. 삼형제 아홉성제를 탄생해요. 오히려 삼형제는 이 세상을 세별을 하고 가운데 삼형제는 명의단절을 내려 이 세상 세별을 하고 오히려 삼형제는 발자도 이거 안갈림도를 시겨두고 알로 삼형제도 얼굴은 관옥으로 잘생겨도 열다섯 15세를 못 내댕길 듯 합니다. 예. 이중저중 계시만중 죽을 점은 지구 살점은 못 치느냐. 죽을 점도 치웁니다. 살점도 치웁니다. 저 아기들 명도 있고 복도 있쳐 하거든. 우리 절간법당의 연기위 좋고 수덕이 좋은 한 우리 절간법당들의 소설 하나 보내어 줍세요. 이중저중 계시만 좀 양반의 자손이 중이 든든 말이사 웬 말이야 대홍니까. 죽음과 삶을 맞설 수가 있습니까. 조건하게 갈라짊어지고서는 어머님 아버님 전 하직 인사를 올려두고 대천난간에 수리를 두고 초올래 마금을 두어 소곡소곡 대사중과 절간법당들에 올라가는구나. 소곡소곡 절간법당들에 올라가나 한사랑도 들어산드 한사랑도 들어산드 열다섯 15세가 넘어가 보진 원하네. 야 이거 하루 날은 이거 두일 내일 열날을 이거 삼칠은 20일을 살당보난 하루 날은 이거 대사님이 하는 말이 소사중아 소사중아 너네들 저 금세상에 내려간 시건제를 받아다가 건당 헌절에 수리를 두어서 너네들 명도 있고 복도 있거난 헌적 시건제를 받으려 노려 사려는 고라가는구나. 명예여건 삼형제는 금세상에 노려사고 원래도 마련하고 가후도 마련해요. 시건제를 받아고 철간복다랑들에 올라오지는 않아. 연락서산에 해는 넘어가고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퉁오리를 찾아가고 애미를 찾아간 만한 우리 삼형제는 무슨 날에 태어나 어머님도 보고지고 아버님도 뵙고지고 어머님 아버님 뵙고 오라고는 우리 명가복을 잇는 것이 어떠기나 어릴까. 황해여건 큰 성님한테 말을 하나 삼형제는 철간법당들에야 조롱보라. 대사님아 대사님아
말씀에 숨어 하루 동안을 살아가나네. 어머님도 뵙어지고 아버님도 뵙고지요. 아버님 어머님 뵙고 오라고 내 우리 스위가 명도 있고 복도 있는 것이 어떠기나 하오리까. 아내들아 너희네들 삼형제 영이여 열다섯 십오세를 넘어고 가슴에는 좋게는 좋다마는 가기는 간다마는 과양 땅을 들어서면은 난데없는 시장기가 날 것이니 과양 땅을 들어서지 말랭 고라가는구나. 은기노끼를 내어가고 백비단 아홉필도 내어가난. 아이고 대사님아 대사님아 은기노끼는 부처님 앞에 이거 타개물을 올리면은 내리지 말랭 없지다. 타개물을 올려 부처님 앞에 올려두고 자손들 비단만 아홉 피를 갈라 세 표씩 갈라 삼명제가 걸명이에요. 짊어지고상은 태사님한테 하직 인사를 올려두고 야 이거 좋은 대로 소곡소곡 나가는구나. 오다곤 카땅보난 아는 게 아니라 주천강은 과양 땅이 들어산다. 앞으로는 한 발자국 뒤로는 두 발자국 시장하고 배가 고파요. 걸을 수가 없었구나. 서른성님아 우리 삼형제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배가 고파 걸을 수가 없으니 우리 저 주천강 연뭐 담을 받아거니 이거 햇빛도 저랑저랑 나고 허나 우리 거리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떠이나 어디꺼. 담을 받아 조곡조곡 돌아가나 거리에 건 과양성이 기집냐 건대구덩 옆에 끼고 연소답을 어제나 나네. 이거 주창강 연못으로 소곡소곡 올라가나네. 아들들 주지가 버물랑의 아들들 삼형제는 아이고 이거 반가운 손님을 만나지나네. 어디 가면 시장역이 몰릴 때가 있습니까. 화양성의 기집녀는 전에 집을 가르쳐주는 걸 원하네. 내 귀에 풍경을 달아놓고 동풍이 불면 서풍이 와랑시랑하고 서풍이 불면 동풍이 와랑시랑하는구나. 금성님에 돌아가고 가양생이는 자 수장남들을 불러보내 저 중을 이거 문 밖부터 노당기를 외우들러 외인기를 외우들러 문 밖에서 이거 내 쫓아가는구나. 첫째 성님 들어가도 내만 맞고 나와가나 초고나시는 시장하고 배가 고파난 두 성님이 들어가 지네들만 뻥꾸레기 먹는 줄 알랑. 아이고 우리 성님들은 그저 밥이라도 빌어다 날 축하보던 생각을 허당 보난. 아이고 이거 지네들만 먹고서 나오지 않았진 이거 조고나시가 들어가는구나. 들어가서 보이나네 서른성님 형제는 뱀을 맞아 공돌에 서둘에 누웠구나. 양아나니가 조고나시가 들어가나네. 화양생이가 허는 말이 우리 집이 오늘 망할 거냐 흥할 거냐. 오늘은 이거 중의 새끼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새끼 들어온 데엔 고령만발을 내어가난. 이거 저거는 버물랑의 아들 하는 말이 우리는 본대 중이 아니오다 버물랑의 아들들이 되는데 면도 단절나고 복도 단절내어 면과 복을 이어보죠. 철강법당에서 이거 삼칠은 이십이들 살당 나왕분하네. 이거 없이 시장도 하고 배도 고프고 부모 복고지야 나오는 지대에 이거 들려서든 고라가는구나. 버물랑의 아들이랜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오랜 하면서 과양성의 기집녀는 이거 부잣집 씨암탉같이란 그저 궁뎅이로 흥글렁을 흔들며 정직간으로 달려 들어가는구나. 불박에다 물을 거려 식은 밥 한 덩이 점하고 있네. 치를 꺼내요. 화양성의 기집년들은 내어주어 가는구나. 기다하는 바쁘거나 거부자로 살아도 아니 본 비단이 되었구나. 영하시나 아이고 이 아이들은 이거 삼형제가 초올래로 소곡소곡 나가지는 난 화양성의 기집년은 이거 수장남들을 불러 저 가는 저 중새끼 두 개 세 개를 불러오래 내는구나. 저디 가는 지금 아기들 다 불러오 드리는구나.
잠은 소록소록 돌아가나네. 과양성의 기진면은 이거 정직간에 달려들어. 이거 먹다 남은 이거 계기석점에다가 술석 한 잔을 들렁들어간 야네들아 요거 먹으래 너나네. 우리는 계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음니데 너난 어른이 주는 음식에서 거절해서 웬 말이 되겠느냐. 절간박당 안에서 술도 안 먹고 계기도 안 먹지만은 절간 밖간 나와가면 구기야 계기형 술이형 다 먹는 거엔 호령만 발을 내어가는구네. 삼색벽에 구스네 꽃이사 동글동글 피어있었군데 왕이여 마른 물을 먹재나면 앞에 오는 푸른 꽃장은 이리 화룩 저리 화룩 가난 마른 물을 못 내먹어 앞발만 딱딱 찍어가고 머리만 탁탁 털어가나네. 꽃은 요놈의 꽃이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이사 못되었구나. 또끼 꺾어 말리마에 꼽아놓고 가운데 오는 붉은 꼬장은 이거 야피새 같이 울며 오는 꼬장이 되었구네. 이것도 이리 화룩 저리 화룩 허생아이네.
저리 와로 권한에 요놈의 것도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이서 못 되어지는 토끼 꺾어 말리마에 꼽아놓고 칩으로 노려서건 야이가 아문전도 꼽아가고 판문전도 꼽아가는구나. 아문전에 꼽아간다 가문전에 꼽아간다 행상에 비치면 아문전에 날서면 앞설내기 토끼 메고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에서 못해요 벅벅 모지려 청동아리에다 들이쳐가는구나. 그저 소마스다마는 속강아리 보아도 불은 넣어서지고 정동아리 봐도 불은 넣어서지나 삼세병에 구슬이 서 있었구나. 이걸 건져 들어놓고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허전한 화양성의 기집년은 나와가지고 요놈의 늙은이야 구리가 불이 없으면 말 것이지 놈이 구슬은 무사가지 감시냐 나면서 폭하게 머지려본 폭판간들에 들어간들 어디 놀 때 어서지요 이반토래 들이치나 서로 내게 넘어간 환웅거이라 구슬 넘어간 지가 석달 백일이 되는 풀에는 풀레가 나고 장에는 장칼레가 나고 아홉 열 달이 근당 안 하네 하루 날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는 거야. 아들이서 삼형제가 탄생하나 자는 소린 굴소리여 소린 활소리여 열다섯은 15세가 근당하나 하늘나는 어머니마 아버님아 우리 삼형제 과거보래 삼시와네 과거보래 가쿠대 너나네 설은 나 아들들아 너네들 과거보래 가다가 놈이 손땅이나 치와가면 어떤 걸테 팔땅이나 치와가면 어떤 걸테 목이나 다 부러지려 내시니 가슴이 뜨끔도 헤어지고 안으로 들어오라고는 옛날에는 과거에서 오든가 그리고 애양서 오면은 옛 부모 조상 상들의 절도를 하면서 이렇게 누나 아들들 삼형제 어들 가고 와서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이거 일어나
가지를 않은 한 어떤 사실에 대해 아이고 설렌 나들더라. 무슨 저를 그렇게 오래 들어가느니 헌정이 일어나는 거라 가는 거네. 언니여 아들들 사명기는 세상을 세별을 하였구나. 아이고 대고 새같이 울어가나네. 소지 절차 하나씩 아들 하나에 삼소지 아홉소지 내복세 나나 아무 가금이 없었구나. 새 같은 김초연아 새 같은 김초연아 소지 절차 못내네 원이 나라에 누굴 먹을 수가 있겠느냐. 여자가 악사를 내어가는 이거 이원 사제님은 죽어서 파직이나 해보죠. 영예야 궁 안에 들어가 야 비세같이 울어가는군. 똑똑하고 영력한 기둥투에 그러고는 헌말이 이원님아 저원님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까. 우리고 우리 똑똑하고 영력한 강님이가 이신데 강님의 문 안에도 아홉 각시 그 문 바깥에도 아홉 각시 기생척을 내어 사는 강님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세체적 집에 다시 와봐. 집에 먹으러 가군에 한 잔 두 잔 석 잔 소리 깊은 잠이 들거들라. 서관에 걸을 매겨놓아 넘나대왕 제표군 오게 하는 것이 가서 이거 쉽게 태물을 먹어놓고 술 한 잔 두 잔 석 잔 술을 먹어놓고 깊은 잠이 들었군. 영리여 공문도 잡아간다 성문도 잡아간다. 강님이의 거리여 강님이 거리여 술력 만발을 내 강님이 거리된 말을 헌하네. 강님이는 거리된 말에 와들랭이 일어나면서 옷을 활활하게 다 주서에 입고 풀에 매기는 다 입지 못해요. 한 어깨에다 걸치고 들어가는구나. 그만으로 들어가 강구이나 강님이야 강님이야 너는 사관에 걸을 매겨놨으니 네 목을 내어놓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염라 대왕을 책병 오겠느냐. 이래 죽음도 죽음이여 저래 죽음도 죽음이여 염라 대왕을 체표 오겠을 때 너 나네 기영허래 내역은 본내 본장을 내어줍생 보라가는군. 본장패도 내어간다 봉사들도 내어간다. 방에 들어선다. 날 살려줍세 너나네.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겠느냐. 상방가서 육방 하인들 보러 날 살려줍세 너나네.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겠느냐. 야 노자 샘집을 내어주어 가는구나. 2번수야 2번수야 3번수야 먼저 기야만 형제간들아 날 좀 살려주래 너나네.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랑 이거 술이나 한 잔 받아먹고 나갑센 영해여 가는군에. 석잔을 받아건 먹어두고 마답에 나와건 사방을 둘러봐도 아만 컴컴해여 지어가는구나. 내가 우리 큰 각시하고 입장 결혼을 해놓고 이거 어머님 노실 부모들 맡겨놓고 소식도 아니죠. 오늘 돌아보지 않은 죄가 있었구나. 죽어도 큰 각시 집에는 강 죽어보죠. 허울러 올 집안들에 들어가는 건데 강님 큰 각시 집으로 돌아가나. 큰 각시 집에 들어가나네. 큰 각시는 이거 강님의 큰 각시는 도해낭 절구에 불맹낭 방해에 이어방해 이어방해를 지어가면서 영 올레를 내려보나네. 여 강님이가 들어오나 아이고 이어르나 저어르나 저 올레에 가시는 그런 누가 거듭디가 저 올레에 정살랑은 누가 치읍디가.
경애야 근데 그냥 이건 그래도 오래간만에 오신 난민가정이나 내 청지간에 달려들어 영예여 기어간다 따라간다 그 영혼 허니스 밥을 지어놓고서 한상 못에 진상을 차려고네 강 문을 열지 넌 안에 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상기야 나 물이나 한듯 주라 영예여 난 그 악행 보라가 나네 경하지 마라 이거 문을 이거 열어줬어 아이고 여자는 이거 치마각을 들치고 산들의 배리여 소피를 보아도 치마각 젖는 줄을 모르는 것이 여자가 아니일 거예 만나시나 문을 열어두어간다 문을 열어두어가 나네 문을 열어두어가는 강림이는 그 빛에같이 우러난 베개는 그냥 한강이 수만석이 되었구나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헌적 일어나서 이 밥이는 먹어봅서 사나의 대장부가 무슨 일인데 그렇게 빛에같이 우느니 영 일어나는 거라가는 거래 영이여 일어나 말을 얻으리 영하고 정하고 해야구네 염나 대왕님을 제표오래 내보나는 경염째 나나네 경하거들랑 분내본장이나 내어봅서 분내본장을 내어놓은 거구난 옛날에는 얘가 이제나 옛날이나 붉은 명전에 흰글을 써야 양장 나갈 때 납사고 뒤사고 해야 나갈 건데 검은 명전에 흰글을 써왔구네 영예여 다시 바당 오랜 거나 영님이 각시는 이거 서말 석대 칠세 오리를 물재미를 내어놓고 도해낭 절구에 동네 청비발 애기 시도를 먼딱 불러놓고성을 방해를 지어 최하루 가루가 되었구네 동남서 들어온 조그만 메시리에 일본서 들어온 조그만 메시리에 그래도 개새끼를 힘을 올려 알로 한층은 거더구네 강림이 점심밥을 쌓아가는구네 강림이는 김치연한테 들어가던 어떤 게 옳았느냐 우리 큰 부인이 말을 하되 이거는 가지고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저승을 못 갑니다 냄수다 붉은 맹질에 흰 글을 써서 야 저승을 갈 수가 있땐 보라 갑니다 예. 붉은 맹질 흰 글을 씌어구네 저승들의 갈제야 다시 받아 나와간다 집으로 오라고 내 강림의 금각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시간이 어시난 헌적이고 저승 행차를 찰려갑시는 거라 가는구나 저승 행차 찰려간다 저희가 강림의 각시 눈에는 강림의 손에 염나 대왕의 제핀도 터는구나 옛날에는 대천 한간에 옆에 이거 빈지문이 있었구나 빈지문으로 확하게 얘가 올레 바깥으로 나가나 허벅을 지어 마낙 내가 길을 갈라가오거든 양해야 갈라가나네 여자는 꿈에만 싣고도 새물인데 산의 대장복길에 어떤게 여자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길을 갈라간댄 호령만 발도 못해여 가고 많이 뻗쩍 가는 영예여 가당동여 할마님의 점원정에 먼저 가서 가는 거이나 가다관 가당보나 조그만 도둑한 오름돌에 올라가자 너나네
할아버님이 이리저고 저리저고 하다가 거대가 절을 하이가 아자가는 절을 급박하게 하여가는 아이고 나 닮은 늙은이한테 무슨 절을 하는지 너나네 아이고 우리 집에 가던 노실 부모가 계십니든 같이 죽어받고 죽어받고 하다가 점심밥을 내어놓은 걸 보나네 할아버님 점심하고 강님이 점심하고 한솜씨가 되었구네 강님이여 한솜씨가 되어가나 강님이여 강님이여 내 걸랑 먹어가고 니 걸랑 저승인정을 시양가린 헤어가는구나 여기서 가당 보면 정태마고 할머님이 있을 거나 그 할머님한테 가서 저승길을 인대해 줍센 강의여건 보라하건 할아버님 온데간데 어서 헛구나 강님이는 허울러 골 돌아간데 가당은 보이나네 말판골에 할머님이 아자고 소곡소곡 졸아간다 양해야 가서 강님하고 급박하게 절을 내어가는 아이고 설렁이가 어떤해요 우리 나한테 그 늙은이한테 절을 하느냐 나나네 우리 집에 가던 노슬 부모가 계십니다 영애여 같이 앉아서 난 저승길을 가진 나왔을때 너나네 나는 지금 조항할머님이 되는데 내 큰각시집에 조항할머님이 되는데 음식일라고 내 똑같이 이거 한솜씨가 되어가나 내 걸랑 먹은가고 니 걸랑 이거 저승인정을 수영가래 영애여 그 저승인정 수영가나 서영포나네 하여 할머님은 니가 온데간 데가 없었구나 여기서 가당 보면은 이른 이거 궁궐의 길이 있을 거나 내 케미스풀 많은 데가 네가 들이갈 길이 되었네 가당 가당 보나 이런 이거 궁궐의 길이 있었구나 전항배포 들어간 게 지왕배포 들어간 게 인왕배포 들어간 게 조곤조곤조곤조곤하게 들어가다가 케미스풀 만한 데는 강님이가 들어가 없디데 강님이 들어가나 저승길이 완연하게 나왔기나 물도 건너가옵디다 산도 넘어가옵디다 강의의 가당보는 아는 게 아니라 이구산을 도달하는 이원사제가 천둥같은 팔다지를 베고서 낮잠을 자는 강님이가 호령만발을 내어가는구네 강님이 호령만발 내어가나 이원사제님은 아들랭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어디서 온 누구가 되겠느냐 나는 이승에서 올라온 강님이가 대염수다 염라대왕을 청하러 왔으되 너나네 어떤 이야 인간이 염라대왕을 청할 수가 있겠느냐 염라대왕이 인간도 염라대왕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구네 아래마울 원복장제 단떨리게 천세남을 받으려 염라대왕이 내려가시지 너나네 질투레비를 돌아고 내 지를 닦아놓고 숲속으로 다리를 놓고 지치고 다치고 시장하고 배가 고프나네 야 누워 낮잠을 잔등 고라가는군 형님이 가지고 간 음식을 내어놓이나 얼음 같은 음식이여 구름 같은 음식이여 시장하고 배가 고파 시장 녹이 몰렸구나 하나 강님이가 이거 시장역을 이거 이원사제가 몰려놓는 아이고 이거 이원사제가 굳는 말이 강님이야 강님이야 내가 놈이거 그냥 먹어가면은 목 골리고 등 걸릴 건 아네 내가 이거 너 저승을 가져놓으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못 갈 거는 야 이 속죽삼을 벗어주면은 여기에 저승들이 보내어주마 강님이 저에게야 속죽삼을 벗어주나 이곳산에 올라가고 강님이 보강님이 보호와 삼세보인을 불러간다 강님이는 초근문에 들어가나네 아이고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내일모레 사오시가 건당하나 벌련도끼 쌍돌에게 연등들을 둘러타고 앞에 오는 벌련도끼는 빈 벌련도끼가 돼가지고 가운데 오는 벌련도끼 염라대왕이 계셨구나 뒤에 오는 벌련도끼도 야 이거
가마부치를 미끈하게 쓰러뜨리는 감의 문을 열어보나네. 눈은 둥대와갖고 입은 작방만 하고 코는 이거 솔방만 해요. 염라대왕이 있었구나. 왕이여 염라대왕 힘을 홍사조로 내어놓아 사무혼절박을 시켰구나. 강님이야 강님이야 한 배커만 눕혀주라. 두 배커만 눕혀주라. 염라대왕님 하나도 이거 이 저승까지 올라오진 않은 군문마다 인정들을 걸고 올라오라 수다. 인정들 받아건 자손들한테 인정들 받아 거이네야 저승들야 올라오라 있습니다. 강님이가 한눈을 받는 새에 염라대왕이 온데간데가 없었구나. 강님이는 동들에 베려도 풀리만 반들반들하고 서들에 베려도 남선만 반들반들해요. 이거 큰일이 나왔구나. 염라대왕이 온데간데가 없었구네. 천재진간대왕몬 들어산다. 이제 초간대왕몬 들어산다. 삼세도군만 들어가나 가서선 염라대왕이네. 여섯은 본성대왕이로구나. 일곱은 대성대왕이로구나. 아홉 도시대왕까지 들어간 열십전대왕까지 들어가면은 밤도 악곽이 되어지고 낮도 악곽이 되어지는 오두가도 못할 거는 다시 나와보나네. 하늘이 거뜩하고 지혜가 섭박한 외고래기가 있었구네. 감은 절박을 시켜간대. 강님의 혼자 가려나나 무사히 가시니 나나네. 염라대왕님아 나도 저승까지 오제나나 내려가면은 모행이나 모릅니까. 똑똑하고 영력한 강님일라고네. 귓관관을 매기고 어리석은 김치현일라고네. 야 집트레비를 매기라. 아래마을 왕복장 이제 단떨리기. 이것을 전세남을 내어 살려보죠. 허대기란 신이 성방은 이거 초감대가 넘어들고 초공프로 초공맞이 이공프로 이공맞이 상공프로 상공시왕년맞이로 허대기란 신이 성방은 팔아들고 바라나다가 아이고 이거 염라대왕님은 염라대에 신습허가네. 우리 정은 신청계 러신매와 건드려가이나. 염라대왕님은 염라대에 신습후난 강님이를 두루래 마리를 안하난 염라대 강님이는 적은 문을 잡아가는군. 적은 문을 잡아가나 허대기라는 신이 성방 퍼를 퍼로 죽어간다. 똑똑하고 영력한 신소미가 아이고 이 본주재가님아 본주재가님아 저승 쳐서도 쳐섭니다. 이승 쳐서도 쳐섭니다. 진라제도 내연 없어. 청금도 내연 없어. 상계상도 내어간다. 저서 마령 내어간다. 적은 문에다가 이거 풀천소역을 시계는 탕님이는 들어오라구나. 옛날에는 이거 시향마들 할 때에도 탕클 하나만 메워놓고 시향마들 내었던 내연수다마는 사제상도 놓아가는군데 사제상도 놓아간다. 대도판 금실이도 치여군내야 올려가고 수원미도 올려간다. 청감주의도 올려간다. 강님이는 이거 시장하고 배가 고프나 수전미를 먹다가 염라대왕 생각이 나난 외또래라가 내동댕이 친하는 산산조박이 되었구나. 경애여 그네 이거 대도판 금실에는 상구망을 둘러구네. 제병군주를 지삭이고 낮에는 이거 세참을 하고 밤에는 중석을 마련을 하였구네. 경애여 염라대왕 영어향 신수구나. 강님이는 염라대를 슬금슬쩍 베어간다. 아이고 염라대왕님이 강님이야 강님이야 헌적 가래 나나네 무사하니 가시니 나나네. 아이고 염라대왕님은 내가 오기는 하수다 마는 어쩌이나 감리께 나나네. 아이고 이거 강님이한테 백강생이 하나 내어주어가는 백강생이 가는 데로서 헌적 가랭 고라가는군. 백강생이 가는 데로 가다 누나 춘천강은 연못 들에 돌아
빠지는 소리에 강님이도 깜짝 놀라서 이거 일어난 번안에 강님이 큰 값이 집에 올레가 되었구네. 올레가 되어본 정신 촬영 보시나니 강님이 큰 값이나 강님이 저승가 가지고 오두가도 아니어난 소상이 넘어가고 대상이 넘어가고 영예여 처식계가 되어가는 채반삼술 거두와 치부무틀에 올려두고 알잡시 걸려다가 저올레다 내더걸면서 허는 말이 우리 강님이 오늘 처식계가 되어서다 친구벗들도 먹은 값을 문을 안으로 툭하게 잠그고 들어가이나 이문 열려 나네 아이고 뒷집이 김서방이야 앞집이 이거 이서방이야 내일 아침에 오면 식기 태물을 줄 거는 내일 날에 없애는 나네 아이고 이서방 김서방도 아니고 나는 이거 강님이가 낸 문을 열랑 보라가는구나 문을 열어가 이게 걸레 너희나 강님이 있는 영예여구네 아이고 경하거들 나가네 관디 서볼 디뎁없어 간디 썩을 들여놓은 걸 보나네 키우신 바늘 한 쌈을 넣은 것이 하나가 남았군 헤 문을 열어 주워간다 어머님도 두려웁소 아버님도 두려웁소 결혼 성재간들도 다 두려우래 일러가나 아버님은 두려우면서 강님이 오른쪽에 앉아가면서 오른손을 심어가고 어머님은 두려우면서 왼쪽에 앉아가면 왼손을 심어가난 아이고 아버님아 아버님아 내가 하시는 어떤이나 앞뒤가 아이고 너가 하시는 너네 친구들을 보면은 가슴이 무디무디 생각이 나두구나 예. 아버님은 또 이게 이 세상을 세 배를 돌아가면 왕대거를 배우다가 삼년공을 갚아드리고 왜 성진이 성편을 성길이다 어머님은 돌아가서 어머님은 내가 하시는 어떤 업적이 너나네 네가 하시는 너네 친구들을 보면은 가슴이 먹먹한 게 아무 생각이 없대 너나네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은 동들에 보던 머그남을 배우다가 삼년공을 갚아드리고 야 이거 예전 예편을 성길이다 형제간들한테 들어보는 이거야 저거야 하난 형제간은 오두의 바람이고 조금각시들은 그날이여 전날이여 다 가버리는 야 이거는 이거 조금각시들은 이거 품 안에 깍시고 그날 그날 그저 품 안에 깍시지 백년 배필이 못된 댕고라 가는군데 형제여고 큰각시한테 들어보나 세상이나 넘어건 가볼까 대상이나 넘어건 가볼까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오라수대 너나네 강님이는 어머님도 흔적들 갚서 아버님도 흔적들 갚서 형제간들아 흔적들 지불들어 가라 그날 저녁에는 다 보내놓고 청포 이불을 깔아놓고 이거 진진한 배기들을 놓고서는 오래간만에 이거 청상배포를 모았구네 청상배포 모아보 먹는 줄도 모르게 사물단들 태물을 얻어먹으래 왕 모난에 기둥에는 이가 가뜩 얼어지고 무등에는 신두벗어지고 영원한 문구멍을 뚫어놓고 안을 모난에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가 되었구나 이건 빌서가 들어간다 이미는 이가 염라대왕 제표로 저승을 갖대는 게 많은 그것이 아니고 큰각시 집에서 이건 낮에는 평풍대에서 살림을 살고 밤에는 큰각시하고 살림을 살았젠 이거 밀서가 들어가는 거지 밀서가 들어가이나 주연이 힘은 봉사조를 내어주면 벌써 강림이를가 심오랜 호령만발을 내어가나 강림이는 깊은 잠에 들어가네 호령만발을 내어 나와서 헌적 이거 홍사주를 받으려니 이거 호령만 발을 내어가는구나 영안 영하시나 홍사주를 사문절바 시격은 군마답에 가옵기등 조금 칼을 지역이네 조금 한경을 불러다가 죽일 칼로 해요 강님이야
콩낚시 집에서 살림을 살고 낮에는 병봉들에서 살림을 살고 밤에는 이거 콩낚시하고 살림을 살았으나 너를 죽일 칼로 헤어가는구나. 조각놈은 불러다가 이리 팔짝하고 저리 팔짝하고 형이여 죽일 칼을 헤어간다. 이거 그것이 아니오다. 이거 염라 대왕님은 내일 모레 사오시가 되면은 신수풀꺼에 등 보라가 나네 거짓이에나면 죽일 칼롱 헤엿구나. 내일 모레 사오시가 근당하나 그래야 더운 먹에 배락치던 넓은 먹에 번개치던 죽은 빗발 점진 빗발 헤엿가나. 아이고 와랑시랑하게 염라 대왕이 내려 산하네. 그 안에 계신 궁 안에 계신 사람들은 다 동들에 서들에 고박하는 거네. 황해역은 고박아 난 황님이 혼자 남았구나. 염라대왕님은 강님이야 강님이야 어떤 해야 너는 목 좋은 칼을 쓰고 있으면 안 하네. 염라대왕님이 아니오 함께 날 죽일 칼로 해야수다. 야 다들 어디 가시니 너 나네. 다 동들에 서들에 다 고바수대 너 난. 야 궁 안에 기둥은 누가 이거 지화시니 너 난. 강태궁 서먹씨가 지화수다. 강태궁 서먹씨 불러다가 기둥이나 지화시니 너 나네. 이런 일곱 기둥을 세화수다. 네가 아니 세운 기둥일라고 내 대토 소톱 내려다가 슬그스 짜기가 비와볼랭 고라가는구니. 이제들은 다 새집이고 다 슬래트집이야. 2층 3층들을 지어서 살지만은 옛날에 초집을 할 때에는 이제는 이거 기름보일러들 멍땅들 놓고들 살지만은 야 굴목 안에 굴목을 떼고 살 때에 야 굴목 안에 헛기둥이 있었군. 헛기둥을 슬금슬 짝 빼어가야 저저 피가 뻘끈하게 나와간다. 양하나 김치현이 되었구나. 김치현이 되어가나네. 김치현이 되나네. 김치현아 김치현아 어떤게 나를 심어가시니 나나네. 심어온 것이 아니라 이거 과양성의 기집년인 대회가니 이거 아들 살리지 못한 때는 그 하도 정급 파직을 내어노래 고령만발을 내어보나 소지절차를 내어줍센 염라대왕을 청해에 오라수다. 정강은 연못에 우르거령 부인하네. 뼈가 설구령이 하게에 있어지네. 염라대왕 삼세보나 울려지며 울려지나네. 버물랑의 아들들은 와들랭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봄잠이나 너무나 자지였구나. 너네들은 부모가 누가가 되겠느냐. 이거 버물랑들의 대염수다. 헌적어멍 아방들 찾아가라. 양의여건 여의계야 화양상이 내외가 널 불러보이냐. 우리 아들들 죽은 거 어디다 묻으시니 너는 이리 가도 펌펌하고 저리 가도 펌펌하고 허난 과양성인 대외관들을 새 아홉을 데려다 놓고서는 아홉 공지에 아홉 골목에 대가도 보라가는구나. 아홉 골목 보라가 난 아홉가 딸 찢어지어 죽었구나. 양해나 남은 것은 똑똑 모사구네. 바람말로 불리는 깍다구 몸에 환승하고 제겨 연복이 몸에 환승이 되었구나. 아이고 이거 새 아홉이 말을 하되 염라대왕님아 우리는 사람을 죽였으니 채축이도 못 들고 어떤 겁니까 나나네. 너네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홉 기양으로 들어서서 받아먹게 마련하라. 일곱 신랑도 말을 하되 우리도 같이 거들었었다 죽이는데 아이고 너네들도 이거 사람이 죽으면 일곱 신랑으로 들어서서 받아먹게 마련하라. 아 수맹이 너는 모양 고느냐마 아이 우리도 같이 거들었었대 나나네. 경 얻으려고 낸 너네들도 사람이 죽으면 막끝에 오구밥을 받아먹게 마련하라. 제법을 마련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기왕이라도 내서 이거 세축이라도 이거 아니 들고 건천으로 떠드는 법도 없었구나. 제법을 마련이 되었구나.
김치현님은 뭐라 하는 말에 야 김치현아 김치현아 똑똑하고 역력한 강님이라 그네 초하루 보름은 네가 쓰고 후보름은 내가 쓰는 게 어떤이나 하겠느냐 아이고 영애야 그 이것도 마오다 저것도 마오다 하나 경하고 들라고 니나 몸체 나서라 날라 그네 혼종이 나상감아 기영납센 너희나네 강님의 염라대왕 상감에 이로 싹싹 쓸어 저승들에 올라간다 강님이는 으들랭이 있으나 김치현님은 기둥투이한테 말을 하되 강님이 저승 갔다 온 얘기 나가 들어보려나 안 하네 강님이한테 와서 야 강님이야 강님이야 저승 갔다 온 얘기 나가 고라보려나 하네 아무 말도 안 하네 이년의 자식이 염라대왕 제표고래 큰 양염째 나면서 막대기로 확하게 후려갈구는 마들랭이 쓰러지여 죽었구이나 제파리는 그 호의에서 나와간다 가근에 아이고 강님이 죽었을 때 난하네 아이고 우리 강님이가 염라대왕은 아니지 벽대가 무사 죽였더냐 비세같이 울어가면 머리는 이거 빗다가 산발이 되어 쉬운 대자 숲에 머리를 후달리면 나오다 강보나네 이거 원래 산대겁이 있었구네 산대겁에 있어지여 삭상머리 훑어미고 궁안으로 들어오라구네 강님이를 이거 등에다 업으면서 나 등에 업입서 나 등에 업입서 영예여 없고 집안으로 가는구나 집안들에 들어가면 강간에 약을 달려가옵니다 이 약 먹고 일어났어 이 약 먹고 일어났어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바깥에서 죽으면은 안틀에 집안으로 이렇게 비치 못할 사정으로 올 때에는 이거 물이라도 개하고 내 약이래 넣으면서 비기면서 하는 일이 되었군요. 강예여 조수렴에여도 섭섭하다 대수렴에여도 섭섭하다 영지여 열두 맥게 묶어봐도 섭섭하다 육반에여 섭섭하고 인포해여 성복해여 섭섭하다 가근에 맑게 하미를 놓아봐도 이거 섭섭하구나 이거 땅은 이거 개간을 내려고 내 칠성판을 놓고 상계중계 하계판을 놓고 성은 이거 맹전을 위에다 덮고 이거 동전을 위에다 놓는구나 무지질러 섭섭하구나 물 한증 내려구나 옛날에는 흙을 덮어놓고 성은 달구도 짓고 영해였으다마는 이제는 이거 포크랭이로 퍽퍽 파가지고 그냥 묻어니가 뻥뻥 묻어놓고서 양해여 집에 그저 흙 부르는 것 같이 돌아오구나 어제 이제 삼어제를 이어봐도 섭섭하다 남들나 섭섭하고 제절로 와 섭섭하다 양해여 집으로 오라구네 옛날에는 이거 초식 상식을 이거 하루 한 끼 세 끼를 다 상식들을 내었으다마는 이제는 상식도 없어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이거 세길 넣는 것들도 없어지고 그저 100일에도 탈상하고 그저 이거 49제에도 탈상하고 영하는 거예요 왕래여 탈상들이 되었구나 이어거는 이거 강님의 각시가 다 내음법이 되었구나 영예여 강님이 각세해 영예여 그한 10대 명절 되었으다 영하는 강님이는 저승들에 관하네 염라대왕님이 하는 말에 강님이야 강님이야 똑똑하고 역력한 강님이야 관장패를 너에게 내어줄 것이 나네 이승들이 내려간 거 옆 분당들에 내려가구네 관장패를 붙여놓고 70의 고래로 80의 천명으로 도랑오랭 돌아가는구나 부당보난 세경 넓은 각단다 가마귀가 있으나 가마귀야 가마귀야 나 대신 이승들에 내려가건 70의 고래 85 전망으로 돌아오래 원하네 가마귀 전날개에다가 관장패를 붙여서 주는구나 안녕하세요 가마귀 오당보나 세경 넓은 밭에 각단밭에서 이거 말피쟁이들이 말을 잡아가는 가마귀는 말피나 한 점만 가도 얻어먹고 가져 다무틀에 쫓아가게 하자가구나 다무틀에 쫓아가게 하자가나 그 말피쟁이들을 말바구니를 빠가지고 훅하게 느끼는
가마귀는 지마치가 보던 푸도덕이 날아가다가 야 관장패는 떨어뜨리는 구랭이란 놈은 나와고는 엄막 들락먹어 야 구멍들에 들어가 나오도 않고 들어갔다는군데 돈을 배려도 뻔뻔하고 서도를 배려도 뻔뻔하다 자올락 별이 자올락 허당보나네 허매기가 허복을 지우고 나와가는구네 허매기보다 저승지 걸레논하네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저승들에 갑니까 우리 집에 가면 할머님도 계시고 할아버님도 계시난 강 들어방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이 나 대신 저승들에 가크니 강 들어보 구다 기영어랜니하고 집들에 들어사이고 할아버님한테 나 대신 저승값 써놓네. 아이고 내가 너 때 넌 네 대신 내가 저승을 뭐라 가느냐. 영애야 할머님도 네 대신 내가 네 갈 길 네가 가진 내가 왜 가느냐. 아니가 길 보라 가는구나. 옛날에는 죽어도 저승은 구멍과 한번 끼었었다. 아기 물레기 놓고 이거 죽으난 이거 옥황에서 내려보내요. 하루 내려간 밤중에 내려 이거 자정이 되면은 올 내려간 애기 소답도 해양 입히고 젖뜬 물량 입히고 영하는 애기는 무럭무럭 자라나나네. 하루날은 동네 할머님이 어떤 건 서실인지 큰아이를 불러가지고 너네 엄마 이거 오들라고 내 신발을 곱쳐볼랭 거라 가는구나. 내가 어머님은 이거 신발을 곱쳐 모두 가도 못하나니 저승들에 가이나네 모두 가도 못하고 이제는 한번 가면은 오지 못하는 것이 저승이 아니오빠 영애여 허무애기도 저승들에 올라갔구나 영안하네 그 가마귀는 이거 어떤 거면 좋으리여 이거 동네 가운데 풍랑들이 앉아 산가지에 앉아서 까우까우 하면은 바람이 불고 손님이 아침에 오는 가마귀는 손님이 오고 낮에 오는 가마귀는 바람이 불고 저녁에 이거 오전에 오는 가마귀는 이거 싸움싸움을 해놓은 헌 가마귀가 되었구나 서두리도 까오까오 서두리도 까오까오 아이 갈 때 구름값어 구름갈 때 이기야 은둑신내야 뭔 저승들에 가린 이거 가 까오까오 떨려 가나 저승문이 매화지 이게 들어간 엄나 대왕님은 서승문이 매화지게 들어오나 강님이를 불러오네 강님이여 어떠한 서실로 70의 고래를 85 전명으로 돌아오래 내신데 아이 노세 할 거 없어 서승문이 매화지게 들어오니 어떠한 서실이면 보라하잖아 그것이 아니오다 양해여 그네 이거 저승들의 이거 아카마귀가 이거 환장패를 내가 떨어뜨려 잊어먹어 난 할 수 없어 이거 아이 노세 할 거 없이 먼다 저승들의 거룩제네요 저승문이 매화지게 들어오라 수때하시나 하도 두들기난 그저 가마귀 몸체가 다 시커멓게 멍들고 등심도 끊어지 않 그저 자울락자울락하고 눈도 돌아가는 그저 안창이 다 돌아져있군요 그래서 가마귀도 반처서가 되었으다 반처서가 되어지면 영예역은 나의 차례 연차례가 없는 법이 되었구나 염라대왕님은 강님이 보러 하는 말에 강님이야 강님이야 동방석이가 하도 오래 사나 가 도랑 오래 너나네 병 앞서 하고 내려오라 하는구네 강님이는 검은 수술리가 주천강 연못에서 자꾸 시사가 나네 동방세계는 내가 몇 번을 변식을 여망 댕기면 아이를 변했다가 중년으로 변했다가 늑신이를 변했다가 하다가 하도 입은 근질근질하고 말은 복구정하고 영화는 하룰날은 젊은이야 무슨 수술 자꾸 이렇게 시사가 나냐 나네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맙소 검은서 또 덕달려를 대기를 씻으면은 이거 신수시대인데 내분 안에 시사가 되는 아이고 요 녀석아 내가 동방세계 삼천으로 살아도 검은 거 신거된데 말은 너한테 처음 들었구나 요것이 동방석이로구나 사문절박시겨 저승들에 올라간다 만상국을 풀어쓰다 본상국을 풀어쓰다 군문 안에 이거 동동네
동물역이나 서동네, 서동네나 이거 상불떡 상점수, 중불떡 중점수, 하불떡 하점수들이요. 저 여왕에서 물질러고 저 패도 태천바다에 나다니고 영할 때에 이거 풍랑 만나 패도 파산하게도 하지 말고 해녀들도 이거 물 먹을 일들이요. 이거 눈에 편식 줄 일들이요. 야 인명 축하고 지명 부족할 일들이나 군인간 애기들이나 학교 다니는 애기나 이화하는 애 다니나 혼이세설자리들이나 구천 낙심들 일들이요. 다 막아줍시오. 이거 차도 자가용이요. 그저 이거 추적이요. 납들 모랑 댕기고 영합니다. 이거 사업하는 자손들도 감적이에 수적들 일들을 막아주고 인명 축하고 재명 부족할 일 사내 경관 처사 앞설 일들이나 죽은이 처사 앞설 일들이나 다 막아주세요. 신공 싫어도 양씨 삼촌 이거 몸받은 조상에서 이거 매일 그 몇십 년을 이거 당매형 마을 굿도 하고 영예여 이거 팔자구진 이거 이조피들을 거느리고 영예여 오고 가고 영예임수다 조상의 그저 노미살 한 톨이라도 건양 먹어가면은 목 굴리고 등 걸리는 법이 아니오까 아진자리 티힐 일들 막아주고 가시 일들 막아주고 태천바다에나 세경 땅에나 사암도정 거리에나 사고범죄 당할 일들 다 막아주소. 산국을 보다소다 손산국을 보다소다 천살은 진살이여 인명살 들린다리여 사고살 들린다리여 관청살 들린다리여 다토약살 들린다 랑의 철상 이거 화덕살 들린다리여 다 막아주세요. 동으로 오는 냉년이여 서해로이나 막아주소 서해로이나 오는 냉년 나무로 북으로 건설 건방으로 다 막아줍쓰 막다 쓰다 남은 주자님라대야다가 찬양 처서에도 주자님에다 지향 처서에도 주자님에다 옥황은 부원국 사암처서 관장님 내에도 주자니였고 혼당처서에도 주자니에다 신당처서에도 주자니에다 요왕은 부원국 사암처서 관장님 내들도 주자니였고 거리의 사살노중처서에 낭의 절상처서에 화덕처서에도 주자니에다 마을 북리안에 저희 태천바다에서 물질러다가 이거 해녀 작업하다가 이거 고기잡이 하다가 태천바다에서 이 세상 세배란 영신들 돌고 걷고 비고 가던 처서관장님 애들이나 주자니였고 양해야 분당꾼절이나 신당꾼절이나 거리의 사설꾼절이나 노중꾼절이나 돈집마다 개만마다 부근마다 놀던 이런 군질들이여 수중질에 놀던 군절이여 다 주자니였고 어느 때면 여디에 이거 대천마을의 신양리에 이거 상불떡 자손들이나 중불떡 자손들이나 하불떡 자손들이나 동동네 동네뿌리나 서동네 서면의 동네 자손들 아기들이야 어른들이야 이거 당기는 지리야 처사 앞설린다 산이경과 처사 앞설린다리야 언제 이거 유황부터고 해내자고 구슬라고 영할 때에 먹어보자 쓰자 하던 이런 군진들 만령 입질에 떨어지지 마라 많이 많이 열두 소잔 위에다 열두 소잔 들여가면 난상국을 심풀어드렸습니다 본상국을 심풀어드렸습니다 난상국 본상국 시근액경 심풀어드렸습니다 먹고 살을 굴량 밀어나 걱정될 일들이여 평안면 아니가 동동네 동모르바 신하 자손들이 먹고 있고 행복 발생할 일들이여 저서 아까이들이 현담아가지고 마을이 그 영이역 구영하나 당만 당마다 태천바다만 태천바다 예. 이정성들을 이가 발이 몽그라지게들 걸음수들 먹고 입고 행복 발생할 일들이 담아가지고 이거 온고금을 일들이나 담아가지고 행이 바쁜 짓을 걸을 일들 막아줍서 어디서 급한 전화도 올 일들이나 급한 이거 기별 올 일들이나 걸으라기를 할 일들이여 침밭에 저런 걸음 할리나 저런 밭에 침도름 할 일들이나 담아가지고
시장 생분해서 그러면은 걱정 말래 말인가 마신 걱정 될 일들이나 다 말아줬어 서동네 선물에 밥 짜서 언더리나 올 금년은 이런 게 굳게 떨어질 일들이야 다 말아줬어 청계장님이가 다리 몽그라지게 댕기는 지대에 버리나 다가두고 동네 마을 이장이 우다 당이면 당들에 절이면 절들에 부모가 영하여 이런 난민의 인사받을 일들이나 다 막아두고 매우 명심하는 명심적으로나 걱정되기를이야 이장님 대사리나 대신제 걱정되기를이야 경하면은 상불떡 삼점수들이나 상불떡 삼점수들이여 걱정되기를이야 상불터 삼정수들이나 처소 앞설리들이여 다 막아주고 걱정 일일들이나 상불터 삼정수들 아이고 삼정수 경하는 중불터 중정수들이나 삼정수 중불터 중정수들이여 다 명심하고 조심하고다 그저 다 명심하고 조심하고다 중경수 하불도 하점수들이나 하점수 야 경에 아 영경방마 아 이래 한 47 분이 해녀회장들이나 마침 해녀회장이나 해녀회장들이여 해녀회장들 경험하는 이거 이라크로 군인가고 영의여수다 이라크 군인간자순들이나 급하게 전화 올린들이나 부진수에 강할 인들이여 야 군인간 넘어 경하면은 전투경찰들이나 걱정들이나 다 막아주고 겉동네 뽑아줬던 그걸로 겉동네 다 뽑아서 뽑았어 맞구나 신발 먹으려? 아니 난 안 먹어 경하면은 이거 방해군이 사는 자손들이나 어서 경하면은 이거 초등학교 댕기는 애기들이나 유아원에 댕기는 애기들이나 초등학교 경하면은 중학교 자손들이나 고등학교 댕기는 자손들이나 경험한 대학에 댕기는 자손들이나 대학에 댕기는 자손들이나 걱정될 일들이나 다 막아주고 대학에 그 참우랑 댕기는 애기들 다 명심들하고 영화는 애들은 본향으로 살살 막아준다 나는 액돌은 본향이랑 들 고름에다 앵맞고 토이틀에다 앵맞고도 냈지만은 아맹이도 오래도는 예 신양이가 이 동네고 저 동네고 다 가다고 아 그냥 부져
경혜야 그러면은 태어난 자도 언더래